마지막 배치 에란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을 시작으로 루인스를 통과합니다. 똑같지 않네. 아, 네. 네. 와, 에도. 진짜 아. 오, 에도가 승용 선수를 데려와. 아,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말끝 떨궈지고 있어요. 아, 이거 친구 불러와라는 거요? 에도 선수 비정합니다. 에도. 네. 힘이 많고 그랜드 파이널 우승 상금 5천만 원입니다. 오. 그래서 아이보이가 이제 기절시켰습니다. 빠르게 승부수를 띄우는데 던져주면서 발토리 체크 당했어요. 근데 자, 걸쳐서 대기 중 한치 앞이죠. 아~ 저쪽은 너무 큰데요. 네. 제타 디비전 수비력이 괜찮은데요. 저 이제 화킬이 났고요. 갈 길 바쁜 아프리카 프릭스인데 일치킨에서 마무리하기에는 킬수를 쌓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로바이샷. 아 내려왔어요 히카리. 네 승부 봐야죠. 슈터 마무리. 멈춘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람부가 오우 오! 주루탄 주루탄 호환의 주루탄 아 안돼 안돼 아 주비 야 그래도 네 MK14와 3레 주루탄 오 아이막 와 이거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이거 뭐 스트라이크죠. 이러면 아이보이도 땡겨야죠. 지금 기세 잡았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살리는 판단 자체가 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 같이 와요. 아 내가 어차피 혼자 빠져나가서 치킨을 먹거나 뭐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네, 요충지들을 누나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서 언더스로 나오나요? 데미지 솔루탄! 데미지! 아프리카 프릭스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 이거 뭐 스쳐도 갑니다. 발소리 나고 있고 야 아이보이에게 양각으로 싸먹는 그 구도 완성될 것 같거든요. 자 웰컴 수류탄 대기 중입니다. 서울 자,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는 됐고요. 위쪽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포지션도 됩니다. 보이는 쪽에서 지금 수비하기 위해 살짝 뒤로 빠졌는데 오피지드 스포츠가 좀 강하게 처음으로 왔어요. 자 서울 이쪽 기저 이거 어제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리핀이 수류탄 사고가 났을 때 그 장면과 좀 흡사하게 오피지스 스포츠가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근데 어쨌든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두 명 정도 눕혀졌다면 이건 손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더 안전하게 위쪽에서의 백업을 받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죠. 다나와 입장에서도 좀 당황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아 이 중간에 이제 약간 골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와 패트 쪽으로 정확하게 찍혔죠. 네. 프랑 탔으면 오히려 못 잡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들어오는 팀들을 좀 저지하면서 그 다음 인서클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까 전에 그리고 또 창고 밑에 2단으로 형성돼 있는 단차 쪽으로 차량을 붙이고 약간 턱 밑에서 기다리는 포지션 자체는 기블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후방에서 계속 리뉴얼을 괴롭혀 주고 있는 젠지입니다. 일단 제타 디비전과 그리핀의 맞대결도 펼쳐집니다. 자, 이거 무조건 다 수비하고 들어갈 생각이죠. 섣불리 움직이면 뒤가 다 잡히기 때문에 네, 네, 먼저 움직이면 무조건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수 쪽에 T1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핀 입장에서는 제타 디비전을 막고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단차로 쭉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대고 지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찍어 눌리는 위치거든요. 아 리뉴얼이 결국 정리됐습니다. OPGG 스포츠의 수류탄 플레이가도 나쁘지 않았고요. 람부가 타코 타코 역시 데미지를 줍니다. 세븐 또 잡아먹으러 가는데요. 젠지가 수류탄 터집니다. 하나 더. 아수라 장전 중. 아웃서클에 지금 걸쳐있다 보니까 가고 있는데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아수라 조상원. 네 인서클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 그리고 그리핀은 폭시를 잃고 말았습니다. 제타 디비전이 끈질기게 뒤쪽에서 계속 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리핀이 들어가는 데에서는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좀 열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턱 밑으로 붙이는 그 플레이를 완성시켜줬고 그리핀이 찍어 누르게 된다면 주도권을 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3명이지만 그래도 위쪽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매드클랜이 계속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상 3위를 유지한 팀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죠. 그리핀도 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젠지 반대쪽 쏘고 있어요. 그리핀 사격 중에 에스더가 뒤로 붙습니다. 확 붙고 있죠. 각이 열려요. 한명 기절. 젠지 노련한데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아수라가 아수라 3광
삼각 던져주면서 네. 네. 시간 또 벌고요. 와 근데 과감한데요. 아, 아. 남주 선수가 너무 센테이션을 따냈네요. 네. 아, 그렇죠. 아, 너희는 치킨 못 먹게 하겠다 기분. 와 젠지! 오. 자 젠지 집중 견제! 이거 매드클랜 3치킨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도인데요. 네. 계속 치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엔드 선수의 그 어떤 활동 반경 자체가 너무나도 넓어졌어요. 그렇죠. 와, 각을 데려갑니다. 이엔드. 여러모로 매드클랜이 지금까지 그냥 움츠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젠지. 여섯 번째 자기장. 승부 봐야죠. 치킨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와, 에스터. 네. 아, 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랜드 파이널을 치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때는 또 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네. 물론 이제 아프리카 브릭스가 우승은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젠지의 이런 판단들은 분명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긴 호흡의 대회라고 말씀드렸고 라이벌이 될 만한 팀들은 이 미리미리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플레이를 젠지가 해주고 있어요. 이 플레이 매드클랜의 전매특허 플레이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킬 포인트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3치킨의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갔고 현재까지 네. 또 유일한 2치킨 팀이거든요. 제타 디비전도 호락호락하게 우리 무너질 수가 없다. 여기서 한 대! 아, 젠지 69킬째입니다. 이러면 그리핀이 추가 치킨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3위는 굳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이게 다나와의 스포츠가 2치킨을 만들어내는 구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 1, 2, 3위는 정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정말 단단하게. 아. 예. 아. 아. 야. 아. 그래도 피오 킬러 붙는 모세요. 네. 빼는 식의 플레이를 했다가 한쪽이 뚫리면 이거 뭐 치킨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레클로 쪽. 아하. 아. 이엔드가 진짜. 자, 래쉬가 레클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샬루트 연막탄 없고 수류탄 없고 화염병도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아하! 맞아, 맞아, 맞아. 4대1인데요, 4대1! 기호 와라! 네! 자, 이엔드 돌았어요. 네, 크게 돌았죠. 자, 그리고 대바도 역시 반대편으로 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야! 아, 네. 괴롭혀지는 거 보세요. 이제 연막 없거든요. 아, 탈출! 아, 이거는 뭐! 와라! 나를 잡아봐라! 내가 젠지의 피오다! 날 쏘고 가라! 들어와! 이파이팅! 이파이팅! 네. 오! 주세종이야! 자, 라운드 1! 참을고 오는 거 아닌가요? 자, 하나! 차례대로 상대해주마! 그렇죠! 내가 젠지의 피오다! 어차피 우리가 뭐 키를 더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마지막 이벤트를 만들어주는데요. 자, 연막 탄환에서 이엔드가 기대 시켰어. 다음 들어와. 토너먼트. 아,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체력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냐? 아, 다 잡아봐요. 올라가서 체력 회복해 하나요? 뒤로 호신. 리리리리리리. 오. 자, 던질 수도 있거든요. 후라이팬. 확실하나. 뛰어. 쏴버려야죠 이제. 이거 쏴야죠. 네네네. 이거는 쏴야죠. 쏴야죠. 아! 매드클랜. 이거 치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긴장 좀 한 것 같아. 네네. 그 순식간에. 예, 약간 상황 노래. 네네네. 야, 수근아 이것도 맨손을 치는데 차를 타서 이게 우리가 예, 아무튼 후라이팬 들고 쫓아오니까. 네. 젠지 선수들이 2천만 원의 상금을 확보했고 그랜드 파이널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젠지 일단 숙제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네. 킬수가 많이 차이난 만큼 이번 1초 차의 젠지 압도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데이원에서 치킨을 다량으로 확보하는 게 2주차 때 안정감을 주는지를 알 수 있었던 이번 1주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치킨 수가 누적이 되면서 그랜드 파이널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그런 운영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기절당하면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뒤늦게 투탭 선수가 이엔드 선수 상자 속에서 총을 꺼내왔는데 네. 아이언 사이트였어요. 급하게. 자, 이번 PWS 페이스2 첫 스타보 자기장에서 한국 팀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이번 매치였습니다. 자, 이번 매치에 12킬을 더해서 총 3치킨 72킬로 젠지가 이 위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바로 매드클랜의 이엔드 선수입니다. 이엔드 선수 팀내 최다 킬인 5킬을 올렸고요. 데미지는 618을 기록했습니다. 이노닉스 선수가 현재 100포인트로 맨오브 더 매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살루트 선수가 아직 안 보이는데요. 상금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 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직행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요. 매드클랜 또한 3치킨을 기록하면서 2위를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3치킨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타트라면 남아있는 그 4주간의 일정 중에 뭐 일주마다 그냥 한 마리씩만 챙겨도 저는 그랜드 파이널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오늘 치킨 수를 든든하게 챙겨놨습니다.